안녕 친구들. 자, 챕터 이제 15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부터 뭐를 할 거냐면 이제 비교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비교구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비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우리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나는 너만큼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봐봐. 비교는 하기는 해. 내 키와 니 키를 비교를 해야겠지. 근데 잘난 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난 놈이 없으니까, 그지? 동급 비교라고 하는데, 혹은 원급 비교라고도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는 친구냐면, 우리 많이 봤을 거야. as랑 as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요. 여기 as는 해석이 없어요. 그냥 기능적인 강조의 역할을 하는 부사라서 해석은 하지 않는데, 여기 뒤에 있는 as가 뭐뭐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급이라고 했잖아.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비교는 어떤 분사를 가지고 노냐면은, 형용사랑, 그 다음에 부사를 가지고 노는 게 우리의 비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즉 as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가 딱 정해졌겠지. 당연히 누구겠어? 형용사 아니면 누구겠어? 부사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반드시 뭐로 써야 되냐면 원형으로 써야 돼요. 원래 모양대로. 그래서 원급.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얘는 잘난 놈이 없다는 게 포인트. 자, 두 번째, 무슨 비교가 있냐면, 두 번째, 우등 혹은 열등 비교가 있어요. 이거는 이름에서부터 지금 느낌이 빡 오고 있어. 그렇지? 잘난 놈이 있고, 이제 못난 놈이 있는 거야. 너는 나보다 키가 크다 이랬어. 나보다 키가 커. 어때요? 키큰 사람이 존재하고, 작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뭐뭐보다 할 때는 된을 써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얘는 이제 er을 붙이는 게 기본 개념인데 만약에 3음절 이상이 돼버려. beautiful 이래. 그럼 beautiful 이렇게 안 해요. 들어본 적 없을 거야. 뭐를 쓰냐면 more 그다음에 형용사 쓰고 혹은 부사를 쓴 다음에 이거 원형으로 써야 돼요. er 붙이잖아요. 짝꿍 den을 쓰는 거야. 그럼 er가 뭐의 짝꿍은 den이고 as의 짝꿍은 as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야. 자, 생각해 봐. MJ가 제일 키가 커. 이러려면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키와 어떻게 해야 돼? 비교해 봐야 되잖아. MJ가 제일 크다라고 표현하는 건 최상급이지. 근데 MJ가 제일 큰지 확인을 하려면 모든 친구들과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상급도 뭐예요? 비교 구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최상급을 어떻게 만드냐? 자, 얘도 형용사랑 그 다음에 부사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형용사한테 뭐를 붙여? EST를 붙이고 반드시 형용사는 덜을 붙입니다. 유일하잖아. 가장 뭐하는 게. 그지? 그리고 자, 잠시만요. 이거를 뒤로. 줄고 잠깐만요. 줄고 디리리린 디린. 자, 봐봐. 이번에는 또 형용사가 썼는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더 길어져. beautiful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형용사 쓰고 더 보스트를 써요. 그죠? 그리고 뭐를 쓰냐면 EST 쓰면 안 돼요. 형용사에 그냥 원형을 쓰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부사에는 EST 붙이고요. 당연히 most 부사로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덜을 안 붙인 이유는 이제 명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친구가 형용사기 때문에 더는 관사잖아. 그래서 명사와 같이 쓰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가 쓰이냐면은 in이라든지 of라는 전치사가 있을 거예요.
아까 as 여기서 as 말했던 거 여기서 then처럼 짝꿍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얘네는 뭐뭐 중에서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in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 단수 의미의 명사. 오브 다음에 복수 의미의 명사가 와줍니다. 그래서 뭐뭐 중에서 가장 커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비교 구문은 성질이나 상태의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고, 정리해보자면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노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법책 보면 형용사 부사 파트 뒤에 비교급이라든지 최상급이 나오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죠? 동급 비교는 어떻게 만들고 우등비교는 어떻게 만들고 최상급은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대충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원급의 주요 구문. 아까 원급 기억하라고 했어요. 뭐 기억하라고 했죠? as, 그리고 사이에 형용사라든지 부사를 쓴 다음에 그 친구들은 반드시 원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죠? 이게 포인트였어. 잘난 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친구만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이 된다. 그죠? 해볼까? 436번에 뭐가 보이냐면 as가 보여요. 그러면 attitude, 태도는 is equally, equally 동등하게 important 어떻다는 거야? 중요해요. 뭐만큼이나 ability 능력만큼이나 이랬어요. 선생님 근데요 어느 때 형용사를 쓰고 어느 때 부사를 써요? 라고 물어보면 궁금하지? 그러면 as가 이제 as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as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is라는 친구가 이형식 동사라는 건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형식 동사 다음에 뭐가 필요한 상황이 지금? 보어가 필요한 상황. 보어 자리에 누가 앉는 거야? 형용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땐 형용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장 구성 성분이 뭐가 비어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보어가 비어 있어? 그럼 뭐 써야 돼? 형용사. 근데 얘를 지워봤는데 문장이 완전히 앞에 다 있을 거다 있어. 그럼 뭐를 쓰는 거야? 부사를 쓰는 거겠지.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자, 437번. Inhabit traffic. 굉장히 교통 체증이 심한 상황인가 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보이냐면, 자, 뭐가 보여? not이라는 친구가 보여. 그죠? 그러면 얘는 부정이겠지.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는 것은, 이건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잘나고 못난. 뭐가 있는 거야? 우등, 열등이 있는 거야. 근데 볼게. 자동차는요, convenient. 뭐만큼이나 편하지 않았대? 뭐만큼이나? subways. 지하철만큼 편치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라면? 그치. 되게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자동차가 subway만큼 편하지 않다고. 그럼 이거는 다시 생각해보면 누가 편하다는 거야? 그렇지. subway가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438번 보면요, as 보이고요, as 보여요. 그죠? 자, 그러면, 자, he was. 그는요, scared. 무서웠대. 나만큼이나 겁먹어 있대요. 그죠? 어떤 거에? At the sound of thunder. 그래서 천둥 번개 소리에 나만큼이나 나만큼 두려워한대요. 그러면은 알수 있겠네. 둘다 겁쟁이라는 걸. 그죠? 사실 나도 무서워. 자, anyway. 자, 그 다음에 not as예요. nearly는 거의이기 때문에 이제 부사기 때문에 괄호를 묶어주시고.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신발은 거의 편치가 않았습니다. 네, 오래된 once를 가리키는 게 뭐겠어? 당연히 슈즈겠죠. 슈즈. 그러면 내 오래된 신발만큼 편하지 않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오래된 신발이 더 편했어. 왜냐면은 에즈에즈의 부정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우등, 열등 비교와 같다고. 그래서 더 편한 놈이 있는 거지. 누가 더 편한 거야? 오래된 신발.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440번입니다. 보이는 게 있어요. as, 그죠? 자,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앞에 문장과 다르게 뭐가 왔냐? 부사가 왔어요. 그럼 확인해 볼까? He speaks English. 어때요? 완전하죠, 그죠? 사실 speak은
스피크란 동사는 이제 일형 자동사인데 이제 언어를 쓸 때는 뒤에 목적어처럼 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문장에 쓰이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된다. He speaks English. 그는 영어를 말해요. Naturally as Korean. 한국어만큼이나 naturally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441번. As 보여요. 그러면은 My class has 했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명사가 보이는데요. 형부만 간다면서요. 근데 항상 우리 배웠잖아. 이 형용사가 메인이긴 한데 얘가 수식하는 친구가 있을 땐 같이 끌고 들어와 줘야죠. 그죠? 쉽지 않잖아, 항상. 그래서 내 클래스는 내 수업은 has many students. 즉, 많은 학생들이 있어. As yours. 너의 수업처럼. 너의 수업만큼. 둘다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442번 볼게요. as. 그죠? 눈에 보여요. 누가 보이냐면, as. 그 다음에 as. 그죠? 어허. 자, 동명사 구가 문장의 주어로 쓰여서 3인칭 단수식을 위지했고요.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인 거 보여요. 그래서, using this printer. 이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은 is 어떻대요? easy. 쉬워요. 뭐만큼이나? is drinking a cup of water. 물한잔 마시는 것만큼이나 쉬워요. 그 다음에 44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건 포인트. twice as. 그죠? 이 친구들 443번부터는 이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twice 하면은 무슨 뜻이야, 이거? twice. tt 이거 아니고. 그죠? twice. 두번 이런 뜻이야, 두 번. 두 배. 그지? 배수사라고 이거를 배몇배몇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배수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as잖아 그러면은 뭐보다 더두배더 뭐뭐한 이런 뜻이 돼요. 그럼 봐봐 그의 목소리는 거의 뭐였대? 두 배만큼 어떻다고 loud 컸어요. 그지? 뭐보다 my 그러니까 my voice겠죠? 내 목소리보다 두배더 컸어요. 이런 뜻이에요. 배수사, there is, 점점점, as는 뭐뭐보다 두배더 뭐뭐한 이런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444번입니다. 나 거기 있을 거야. 자, as possible 이라는 뜻. 자, 이 친구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as, 주어, can이나 혹은 could로 바꿀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이런 뜻이야. 가능한 한. 그러면은 가능한 한할수 있는 만큼 soon, 곧, 빨리, are we there? 곧 갈게. 이런 뜻이죠. 가능한 한 곧, 그곳에 갈게. 이런 뜻이에요. As is possible. 자, 그다음에 445번 볼게요. 와우. 여기 보면 time이 아니라 times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라는 걸알수 있냐면 배수사라는 걸알수 있어. 그럼 볼게. 오스트레일리아는요. 그러면 어떻대? Is about 35 times 35배가 더 larger, 더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As Korea, 한국보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내시면 되고 마지막 번호입니다. 446번. 자, 보시면 as you can 보여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지? 뭐랑 바꿀 수 있어? as possible과 같아요. 가능한 한. 그러면 너가 수업 시간에 when you make a presentation 발표를 할때 speak 동사로 시작하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라는 걸알수 있어. 이제 말해라. as clearly 명확하게 as possible 이랑 똑같다고 했죠? 가능한 한 분명하게 말해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쯤 부분을 알맞게 해석하세요라고 했거든요. The actor's sister, 그 배우의 여동생이 as 여기 앞에 as 해석 안 한다고 했어? 유명해요. 여기 as를 해석해야지. 뭐뭐만큼, 즉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러면 밑에 쯤 부분만 하니까 그만큼 유명한. 그다음에 2번 볼까? 나는 through the
ball back to him. 그한테 다시 공을 던져줬는데, as is possible이 보이지? 가능한 한 fast, 빠르게. 다시 밑줄 칠 부분은 가능한 한 빠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wice 보여요. 그죠? twice, as. 그러면 거의 두배더 뭐하다고? 큰. 그지? ours. 우리의 것보다 거의 두 배가 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not so as예요. 그러면 그 뭐하다는 거? 뭐만큼 뭐뭐하지 않은 거야. 즉, 그녀보다 더 careful. 신중하지 않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비교급의 주요 구문을 해볼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러면 얘는 보이죠? 자, 447번에는 ER 된이 보이고요. 448번에는 또 ER 된이 보이고요. 자, 449번에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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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enjoyable than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450번으로 넘어가서 뭐가 보여요? better than. 그죠? 잘 캐치했고요. 그다음에 451번 뭐가 보여요? later than 보여요. 그다음에 452번 뭐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더비 더비. 더비 더비.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453번도 더비 더비. 더비 더비가 보여요. 그죠? 그다음에 454번은 faster and faster가 포인트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447번입니다. 누굴 얘기하냐면 ostrich's 타조의 눈이 bigger than its brain. 그 타조의 뭐보다 이시 당연히 뭘 가리키는 거겠어? 타조를 가리키는 거겠지. 알고야. 자, 타조를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 이 친구가 요건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타조의 뇌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폴레옹은 자, was it actually 사실은 더 커요. 뭐보다 평균 프렌치 프랑스의 사람보다 더 컸어요. At the time 그 시대에 질문 없죠? 그다음에 449번 볼게. 나는 알았어요. 왜 선생님 오형식을 썼냐 봐봐. Math lessons.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몇 형식이야 이게? 이게 목적어가 될 때고 목적격 보호가 될 테지. 그럴 때 realize의 뜻이야. Math lessons 했어. 그러면은 그 수학 수업이 더 enjoyable, 재밌다는 걸 알았대. Then science lessons. 과학보다. 영어를 해주지. I find the English lessons are more enjoyable than science lessons. 이런 식으로, 그죠? 나만 그런가? 자, 그 다음에 I'm the opposite. 나온다, 나온다. 나 반대인데? 이래. I prefer. 얘는 science lessons가 더 좋대요. 그 다음에 450번 보겠습니다. better than. 얘들아, better를 쫄지 마세요. better는 뭐냐면, 자, 뭐냐면, 굿의 비교급이야. 굿어. 이렇게 안 해요. 불규칙 변화이죠. 비교급 불규칙으로 er를 안 쓰는 경우에요. 그래서, 빵 덩어리는, 빵한 덩어리가 더 나아. 뭐보다? 많은 새들이 노래보다. 그러니까, 먹기에 바쁜 거, 먹고 살기에 바쁜 문장의 의미였고. 자, 그 다음에 451번입니다. 오늘 밤에 주어져. My father가 came home. 집에 와요. 그죠? 근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far야, far. 봐봐. 비교급 앞에 far. 그죠? 이거 중요해. 적어 놓으세요. 비교급 앞에 far. far. 그 다음에 much. even. still. a lot. 그래서 많은, 훨씬 더 먼, 막 많은, 심지어, 여전히 많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비교급 앞에 쓰이면, 이미 해서 배운 친구들도 있죠? 얘는 비교급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무모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집에 오실 거래. 그죠? 네, 훨씬 더 later. 늦게 오실 거야. than last night. 지난 밤보다. 문제 될거 없죠? 그 다음에 452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독해하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더 플러스. 원래 비교급 앞에는 아까 미리 설명했다시피 덜을 쓰는 경우는
최상급의 경우에만 그래도 나와 있었어. 근데 유일하게 이제 비교급에다 덜을 쓰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생략할 수도 있어요. 조동을 명확하다면 그다음에 비교급 쓰고 이제 주어 동사를 써요. 그러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례의 표현이지. 그럼 봐봐. 이렇게 하고 주어 동사 얘는 주어 동사 살아있네, 그지? The fresher the fruit is 했어요. 그러면 과일이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이제 가르치는 게 당연히 뭐겠어, 얘들아? 이제 가르치는 거. The fruit겠지? 과일은 더 테이스트 맛이 어떨 거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 밑에도 더비잖아, 그지? You will understand. 자, 봐봐. 너가 요거는 멋지 비교급이지. 더 많이 you listen to English 영어를 들으면 들을수록 the better you will 너는 understand it 그것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해석하는데 별 문제 없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454번. 자, 너 있잖아 nervous 되게 긴장될 때 말이야. 나 말이야 나겠다 아이니까 그지? My heart, 내 심장이 어떻대요? Beat, 뛴대. 어떻게 뛴대? Faster and faster. 자, 이거 표현 다 알고 있어야겠죠?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하다. 자, 점점 더 뭐뭐하다. 점점 더 뭐뭐뭐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밑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체크. 그럼 이거는 잠깐만, 454번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점점 더 빠르게 뛴다라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체크 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알맞게 해석해 보세요. 있어요. 그러면 봐봐. More than 이전보다 더 confident 자신감에 찬 이런 뜻이고. 우리가 더 많이 recycle, 재활용하면 할수록. 그죠? 우리가 더 많이 재활용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최상급은 조금 이따가 여기까지 먼저 하고, 자, 최상급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